나의 이야기 박남순. 내 나이 21살에 시집을 갔다. 시집가 제일 잘한 일은 20살 나이에 삼을 삼고 배를 메고 호롱불 밝혀 잠을 자지도 않고 밤새워 배를 짰다. 그 삼배로 시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수의 옷을 지어 입혀 보내드린 일이다. 1년여 짧은 인연, 먼저 가신 아버님 잘 계시겠지요? 꿈에서라도 한번 뵙고 싶어요. 아버님, 어머님 보살펴 주신 덕으로 잘 살고 있어요. 언젠간 우리 다시 만날 날이 오겠지요. 2019년 6월 21일 며느리 박남순. 시사하는 것도 생각도 못 해봤는데, 아, 여기 와서 정말로, 정말 놀랬어요. 너무 이렇게 이어서 잘 쓰신다는 게, 우리는 오로지 이름이라도 뭐 좀 반듯하게 쓰는 거,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하고, 이때까지 2년 동안 댕겨도, 그것밖에 생각 안 하고 댕겼거든요. 근데 이렇게 그 순간에 뭐 이렇게 실어진다는 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. 대단하시죠. 많이 배우고, 네. 많이 또, 정말로 두고두고, 기억에 남을, 추억에 남을 그거이 되는 것 같아요, 진짜. 네. 진짜. 박수. 감사합니다.